저희가 그 기자들 요청이 있어서 백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게 작은 작품이 참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백번 인정을 받으니까 이걸 요런 생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. 배터리로 하나? 예, 전동차 배터리로 충전용 배터리.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? 아니요, 이거는 이제 두 개에서 수행한 겁니다. 이 시스템만,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. 이런 시스템만 여기서 예, 만든 예. 거고? 예, 정부 프로그램하고. 이런 거는 정부 수입을 예, 하는 예, 정부, 여기 있는 건 정부 외국적 독일제. 한국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이런 민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뭇가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도 여기 있을 거고, 정부 지문제가 가져올 거고? 예, 그렇죠. 그러면 한국은 아직 이걸 만들 수 있을 만큼 시장 형성이 안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. 그 사람이 왜 얼굴이 작은데 이거를 보시면 표정이 다 있대 얼굴에.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돌아다니는 돋보기? 게 속도조절이 돼요. 지금 이제 뭐 빨리 가고 생각하려면 이제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늦게 가게 하려면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냥 딱 해놓고 아, 이게 제어를 하는구나. 예, 자동 제어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. 아예 이제 수도가 딱 돼 있는 거죠, 이렇게. 원래 아, 저쪽에 저희가 그 공장이 따로 있었는데요. 저희가 그 공장인데. 네, 영리. 그때 저희 8개 공장이 제 공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왔다 가셨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제천으로 이제 다 옮기는 중이어가지고요. 아니요, 제천은 거예요. 제천에 사무실이 있어요, 이제?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마 다음 주에 다 저희가 거기 그쪽으로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문이 없이 이제 이렇게 그 저희가 이 자체로 수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. 이거를 이제 뜯어가지고 또 바꿔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동 제어 맞게 그 저희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한국형에 맞게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쪽 어디야 그 삼용세인타운에 납품할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 그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다시 제조를 보내서 만들어주는 거죠. 지금 이거는 원래 어디 전시했던 거예요? 지금 요 여기 있는 거는? 네, 이거는 저희가 그 백스코에 갔었고요. 그리고 코엑스도 갔었습니다. 이거 구매를 해가지고 그 오전차에서 싣고 탑차에서 싣고 가가지고 백스코에서 예, 저희가 직접 이걸 가지고 전시를 했죠. 근데 거기서 호응이 좋았다는 건 어떤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?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부스 많이 찾아주셨죠. 그래서 예.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내려갔는데 태백시에서 오신 분들이 또 우리가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 그 세이프하우징이라고 의뢰를 해갖고 저희가 좀 맡겨놨었어요. 이제 태백에서 지금 잘 받아가고 태백시에 지금 예. 있어요? 예, 있습니다. 맨 요렇게? 예, 예. 그쪽에서 좀 만들어 제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까요? 제가 컵 그 들어온 카톡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그게 이제 저희가 저기 갔을 때거든요. 부산 갔을 때. 근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효과가 좋았는데 그 어디 부산에서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섭외 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? 윤치하겠다 이런 거는? 부산 자체에서는 그 뒤로 아마 올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태백하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태백을 저희는 저희가 납품을 했죠. 네, 태백에. 네. 태백은 어디에 전시라고 그러네요? 삼용세입타운에 돼 있습니다. 아, 이거 잘 저희가 이제 2차 전문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누군가 좀 굉장히 방안해갖고, 그 연세 드신 분이나 그 아이들은 한 바퀴 돌기가 좀 버거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, 요거 이제 미니 기차입니다. 네, 사람이 이렇게 한 가족 단위로 타고 이렇게 다 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전문 이런 부분을 그림지에다 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 부사장 선거를 위해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힘들어도 이런 센스 많이 주고 있잖아요. 그 히말라야 기차보다 작은데. 네. 히말라야 이제 그 히말라야 기차 있으면 이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력대 양성하고 이제 그런 제작하는 거. 있어 사는 학교? 나 여기 가서 저거는 학교야.